네, 어제 설문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현역 엘리트 마라톤 선수를 몇 명이나 아시나요? 라고 질문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역, 은퇴하신 분들 말고, 레전드 분들 말고요. 은퇴하신 분 말고 현재 프로로 활동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현역 엘리트 마라톤 선수를 몇 명이나 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굴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중계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보시니까요. 얼굴은 또 알고 계시지만 막상 이름을 써보라고 하거나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면 바로 생각이 안 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검색을 해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름을 좀 아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마라톤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라톤 선수를 얼마나 알고 계시느냐. 그런데 답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답변을 주신 분들이요, 총 한 450분 정도가 여기 대해서 투표를 해주셨고, 지금 453명입니다 해주셨고요, 한 명도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70%입니다 70%. 그리고 내가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까지는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신 분이 25%. 그리고 3명 4명 혹은 5명 정도까지, 3명에서 5명까지 알고 있다라고 하신 분이 4%. 6명 이상이, 6명 이상을 알고 계시면 정말 대단한 거죠. 매니아죠, 완전.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2%였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거 보면서 한 번 더 제가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요즘 제가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제가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서 더더욱이나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습니다. 또 특히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한테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했잖아요. 확실히 제가 이거 보면서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건데, 보통 이제 저희가 대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요, 마라톤 대회 혹은 마라톤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팬과 관중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장거리 달리기라는 선수가 줄어들게 되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점점 약간 예전만큼은 아니죠, 마라톤이라는 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뭐 꼭 마라톤 강국이 되어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치면 모든 운동 종목들이 다 강국이 돼야 되겠죠. 스포츠 관련돼 있는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수라든지 코치라든지 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종목이 활성화되고 뭐 그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달리기를 좋아하고 달리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달리기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고 또 더 건강해지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종목들이 다 강국이 돼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는 기존의 마라톤 대회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어떤 러닝 이벤트 혹은 새로운 마라톤 대회들을 계속 늘려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러닝하는 입장에서 러닝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마라톤 대회가 2시간 넘게 진행이 되죠. 중계는 한 2시간 30분 정도쯤 진행이 됩니다. 이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다른 스포츠도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대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장 생각해봐도 축구나 야구만 해도 그 정도 시간 충분히 되잖아요.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스포츠와 마라톤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마라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게 강약의 조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부분들이 좀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그게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공방이 반복이 되고 강약의 조절이 있고 뭐 심지어는 중간중간 쉬어가는 그런 타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흐름이 생겨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똑같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강약, 강약, 뭐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어떤 중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흐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더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달리기는 그렇지가 않죠. 마라톤 대회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습니다. 쭉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지루함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달리기는 굉장히 내적인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해보신 분, 달리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화면에 보이는 어떤 현장의 상황이나 미세한 느낌, 그런 비주얼적인 정보들을 잘 찾아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워낙 적어요. 대신에 달리기는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를 하지 않으시거나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들이 보시기에는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지루한 걸 왜 2시간 동안 보고 있지? 이렇게 왜 저게 재밌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나올 만도 하죠. 즉 우리는 그 2시간 동안 우리 같은 러너들은요 그 2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나 뭐 전략이라든지 이야기, 흐름 이런 것들을 느끼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렇게 좀 비주얼적인 부분이 약하다는 것도 단점이 아니라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중화되는 데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기 있는 스포츠는 경기를 잘 모르는 분들도 그냥 보다 보면 약간 그런 흐름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주얼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저변 확대되고 대중화되는 데도 조금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한 것이 역전 마라톤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 주자가 달리는 동안 그 달리기를 중계하면서도 동시에 참가팀의 역사를 막 소개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주자를 인터뷰하거나 이미 완주한 주자를 인터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구간별로 특성이 있어요. 루트가 길들이 굉장히 순탄한 곳이 있고 스피드를 내기 좋은 곳이 있고 언덕이 있는 곳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면 배경도 많이 바뀌고 구간별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공략하는 방법, 또 주자의 특성에 매칭되는 거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기록과 구간별 기록, 팀별 기록 이런 것들도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다채로운 기록들을 전체 순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록에 대한 도전과 분석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정신이 없이 볼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최근에 그 타코네를 비롯해서 일본 역전 마라톤 대 중계 영상을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 그런데 확실히 뭔가 긴박감이라든지 흐름이 있고 리듬감이 분명히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중들이 봤을 때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제가 역전 마라톤 대회가 최고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역전 마라톤이 그리고 이런 흥행성을 미리 생각하고 만들어졌는지도 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뭔가 좀 오랫동안 살아남고 방송이 인기가 있다는 거는 대중들에게 흥행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마라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달리기 대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 통해서 좀 더 대중적인 흥행이나 비주얼성 이런 것들 고려해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달리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하게 됩니다.